065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테마는 2차전지 대시 소재 슬래시 부품 2차전지 LG 마그나이, 가,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은, 는 동사는 1987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고, 총 16개사를 계열회사로 가지고 있음. 동사 및 동사의 종속회사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2차전지 부품 제조업, 통합물류사업, 유아용 전동차, 전동휠, 전기자전거 제조 판매 및 증권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제품 및 상품의 판매 방법은 내수 판매, 수출 판매, 해외 현지 판매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7년 11월 설립되어 가정용 전자부품, 플라스틱 성형품 및 노트북용 TFT LCD 부품 제조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별로는 하, 생활가전, BA, 2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 SBC, 물류서비스, 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신흥 글로벌, 주, 인수를 통한 물류사업 확대와 유아용 자동차인, 주, 헤네스 합병에 따른 BAC 사업 진출, 2차전지 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강화 중 재무 대시 생활가전 부문의 부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신성 오토모티브, 신흥 글로벌 등 주요 자회사들도 성장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언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가전산업의 부진에도 LG그룹과의 2차전지 관련 사업 확대, 올레전자의 전장사업 강화 등을 통해 외형 성장세 유지될 듯. 2022년 10월 6일 기준 장마감 신성델타테크의 시가총액은 25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72위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2748만 3948주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퍼은 12.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8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7배, 59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0억 원, 148억 원, 43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3억 원, 89억 원, 327억 원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4번지 50%이고 유보율은 10.8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64 더하기 1.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6.01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7 더하기 3.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의 2022년 10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3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090원보다 27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1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종가는 9,360원이며 주가가 신성델타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종가는 9,360원이며 주가가 신성델타테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신성델타테크는 거래량 7만 79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5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216주, NH투자증권에서 12,3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082주, 한국증권에서 8,54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89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488주, 하나증권에서 11,065주, 한국증권에서 8,186주, 대신에서 7,84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43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81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92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차전지 대시 소재 / 부품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